한국 드라마에서는 다루기 힘든 소재를 정말 자극적으로 표현해낸 이 드라마 인간 수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면 불가능한 연출로 작품을 표현해냈고 모래시계와 카이스트 등을 집필한 송진아 작가님의 아들 진한세 작가님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분들에게 급식 말투로 인한 오글거림과 잔인한 장면과 설정 등으로 기억되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드라마를 뜯어보시면 진한세 작가님의 차기작을 기대하게 되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게 되실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의미를 분석하기 전에 캐릭터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만 여기 이 두 주인공의 심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좀 좋아? 우리 땐 알아서 답을 찾아내야 됐던 시대잖아.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에그리? 많은 대중매체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소재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소시오패스로 설정을 하는 드라마도 있고 언급은 하지 않아도 소시오패스처럼 설정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데 재밌게도 이 두 주인공에게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드러났는데 분명한 차이는 주리에게서는 선천적인 소시오패스가 보인다면 지수에게서는 후천적인 소시오패스 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는 단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감히 이들이 소시오패스라고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지금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실장 대타, 지금 돈 남은 거 얼마나 있어? 아직도 하겠다고? 이 짓거리를? 아니 무슨 애가 진심 안 졸려? 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류대열이 삼촌 된 건데. 우선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계산이 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뛰어나 평소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얼굴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상류층 인사와 유능한 직업인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특징 중에 규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야 백유리 메소드 연기 그만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스와롭스키에서 물건 훔치다 경찰한테 걸렸다며 도둑년아. 그래놓고 말하지 말라고 사람 협박이나 하고 인간관계를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하고 자신의 우위를 점하여 주도권을 잡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선 규리가 지수를 만나거나 대열이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성향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규리가 지수의 휴대폰을 훔쳐서 열어봤을 때 규리는 같은 반인 미니의 사진이 지수의 폰에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지수가 벌어들인 금액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겨난 어머니와의 결핍 요인으로 인하여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충족 때문에 도벽과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저 진짜 죽으려고 그은 거예요. 세로로 깊이 그어야 죽는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게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게 소시오패스인데 이런 모습은 지수에게서도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미성년자인 미니에게 조건 성매매를 알선할 때에도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규리처럼 아직 완성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나 어떤 사람이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지수가 어떤 인간으로 완성되어가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지수가 학원에서 배운 서정주의 자화상의 글귀처럼 앞으로 지수가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그를 가르치는 것은 험한 세파이자 힘겨운 방랑과 삶의 역정입니다. 지수도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수의 꿈은 정말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 그냥 저대로 냅둘 거야?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뭔데? 그거 다 손절한다고? 너 안 아까워?
나 안 바뀌어! 규리의 지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달아난 아빠에게 사리까지 느꼈지만 아빠라서 아빠이기 때문에 욕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경찰이 민희를 조사할 때나 자신 때문에 왕철이 죽게 되었을 때에 겁을 먹거나 자신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이 생겨나는 것에 자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죠. 마지막에 지수와 규리의 모든 걸 민희가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들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잖아. 나. 나! 내가 삼촌이잖아. 어? 내가 삼촌이라고 말했잖아. 내놔. 뭐라고? 지수의 얼굴엔 그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렬한 표정이 나옵니다. 규리가 지수의 사업에 개입하기를 원하지만 지수는 규리를 계속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뜻하지 않게 극단적으로 사건을 끌고 가며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강요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재미있게 연출되는데, 처음에는 야구장에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드라마가 진행되며 규리와 지수에게는 자신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위치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후반부에 지수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메타포가 등장하는데, 소라게는 지수가 키우는 애완용 갑각류죠. 소라게는 상처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숨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폐쇄적이고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지수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라게와 함께 등장하는 장수풍뎅이는 바로 규리를 의미합니다. 소라게와 장수풍뎅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동족 포식을 한다는 겁니다. 소라게나 장수풍뎅이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특정 영양분이 모자라면 동족을 잡아먹어 보충하는 습성이 있죠. 이 모습이 미니 같은 사람 위에 기생하며 보호라는 명목으로 먹이사슬 위에 위치하며 약한 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지수와 규리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보입니다. 시간 종료, 시험지 덮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지수의 답안지에는 아무런 정답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지수는 여러 번 선택을 강요받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 즉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선생님은 채점을 한 후 납치된 규리의 사진을 성적표로 돌려주게 됩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미디어의 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 또한 과학이 발전하며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미디엄이란 중간에 있는 어떤 것 혹은 중간 상태의 효과가 만들어지는 개입하는 사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의 복수형은 미디어입니다. 즉 미디어란 불특정한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 감정을 전달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상품을 배달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 쓰는 왕철, 그리고 아이맥이나 아이패드 같은 최첨단 디지털 물품을 사용하는 규리, 아날로그 시대를 디지털 시대가 대체하듯 규리로 인해 지수는 축적이 아닌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드라마에서 만화경 속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1화에서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나오고, 9화에서 지수가 성적표를 받아본 후 배경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미성년자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저지르는 범죄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에서 길티 플레저 효과가 일어나서 시청자에게 범죄의 악랄함은 가려지고 주인공의 범죄를 응원하며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가 시작되고 우린 만화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 괴롭힘, 납치와 폭력, 그리고 살인, 이런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조화된 아름다운 만화경 속 환상만 쫓게 되는 거죠. 우린 이미 만화경을 통해 거울에 비친 어지러운 이미지만 볼 수 있을 뿐 끔찍함의 진실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수가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성적표를 받게 된과 동시에 우리는 만화경을 내려놓고 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라마의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행복하지 않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당한 많은 사람을 묻어버리기 위해 지수는 커다란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자신의 무덤이었죠. 해서는 안 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터져버린 자신의 결과물을 수습해줄 사람이 지수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터져볼래? 내 앞에서? 하지만 지수는 그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몇 번이나 말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삼켜버렸죠. 드라마의 매화가 끝날 때마다 청소년 상담 전화를 공지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수처럼, 아니면 미니처럼, 그리고 규리처럼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곳은 아직 있다는 걸,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려줘.